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손이 시려워가지고 손 이렇게 하고 싸매고 다니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귀가 막 떨어질 것 같이 시려워가지고 막 아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파가 찾아올 때쯤에는 항상 SNS 광고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 따뜻하다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궁금한 제품들 몇 가지를 사왔습니다. SNS 광고 속의 이 제품들은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SNS에서 광고하는 방한용품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리뷰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팅 온열 머플러. 가격은 15,900원이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SNS 광고에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머플러를 하는데 고조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누르면은 뭐 전기담요나 전기장판처럼 이 머플러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열을 내준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제품에 본체가 들어있고 보조배터리를 연결해서 전원을 꼽을 수 있는 케이블이 C타입이 아니고 5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이걸 작년에 사놓고선 묵혀놔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안 보이네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상세 페이지를 보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주머니 같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요. 끝에 쪽에 주머니 안에 이렇게 선이 나와있는데 USB 전원을 꼽을 수 있게 USB-A 단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개예요, 마개. 아무래도 이런 머플러는 세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방수 커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구매한 모델이라서 보조배터리가 이렇게 주머니 안에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지퍼를 열고 그 안에다가 보조배터리를 넣는 형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뭔가 띠같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끈 사이로 통과를 시켜서 착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잠깐 마이크를 가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전원을 안 꼽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얘가 목을 전체를 다 감싸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도리 정도 이상으로 따뜻한 거는 확실해. 지금 이렇게만 해도 목도리 착용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제품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벽돌 같은 거는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고 해도 들고 다니면 목이 턱 이렇게 되니까 가벼운 걸로 5000mAh 보조배터리 정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이거다. 요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10,000mAh이긴 한데 보통 판매하는데 보면 보조배터리를 전용으로 또 같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집에 보조배터리가 굴러다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없이 샀었어요.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물려주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줄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나 봐야 되니까 전원 버튼을 일단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 내부에 있는 열선에 불이 들어와서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3단계로 온도 조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파란색 램프가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초록색이 들어옵니다. 빨간색이 55도, 45도, 35도 라고 합니다. 일단은 빨간색으로 제일 뜨거운 걸로 한번 해서 보자고요. 벌써 뜨끈뜨끈해. 지금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쪽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근데 안쪽이 벌써 뜨끈뜨끈한 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열선이 이 보조배터리에서부터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가운데가 모가지 뒤에 쪽이 상당히 뜨끈뜨끈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0도 이상까지 올라갔네요. 벌써 지금 47도까지 가장 뜨거운 부분은 올라갔는데 50도 가까이 되면 한번 차보자고요. 자, 이제 50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뜨거워지는 거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따뜻해지는 게 맞아. 확실히 뜨끈뜨끈하네요. 근데 바깥쪽에까지는 열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에 닿는 이쪽만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도 정도면은 좀 너무 뜨거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착용을 해보자고요. 야, 이거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 완전히 목 뒤에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한 요 정도? 목 옆에 뒤쪽부터 이렇게 잡아주는 듯하게 여기 정도까지는 따뜻해지네요. 요 앞에는 여기는 안 느껴지는데 여기는 뜨끈뜨끈해 지금.
여기까지 열선이 있네. 목이 얇으신 분들이 사용을 할수록 목 전체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뜨끈뜨끈해. 아니 후끈해. 이 정도면 저는 몸에 좀 열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실내에서 하고 있으면 더울 것 같고 나가서 잠깐만 서 있어 보자. 어이씨. 오. 네, 이렇게 이 스카프를 이 발열 스카프를 하고 헤딩도 따로 안 입고 눈이 내리고 있는 날씨에 나와서 한번 달달 떨고 있는데 다른 데는 추워! 다 춥다고! 근데 지금 모가지만 따뜻해!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부분적으로만 따뜻하니까 모가지에다가 핫팩을 계속 이렇게 붙이고 있는 느낌? 복순아 조용히 해! 이거 따로 뭐 해볼 게 없을 것 같아. 따뜻해요. 따뜻하고 패딩 같은 거 위에다 껴입고 그러면은 한겨울에도 걱정 없을 것 같다. 계속해서 따끈따끈하게 지져주니까 오히려 지금은 온도를 제일 높은 걸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다 못해 조금 온찜질 같은 거를 하는 뭐 그 정도의 지금 느낌이야. 일단 그래서 제품이 괜찮네요. 온열 기능이 짱짱하네. 일단은 들어가자. 갑자기 막 눈이 내려갖고 엄청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최고 온도로 해놓으면 좀 더워져가지고 온도를 낮춰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인데 제가 작년에 사놓은 옷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 보면은 버튼이 있고 이렇게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잘 작동을 합니다. 얘는 일단 한두 번 빨았을 때 살아남았는데 사실 좀 케바케가 있을 것 같아요. 세탁기에다 놓고 돌리면은 이게 방수가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고장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빨래로 그냥 슬슬슬슬슬 해서 물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하면은 한두 번이라도 더 세탁을 하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머플러는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 최대한 오래 사용을 하다가 고장나면은 다음 겨울 돼갖고 또 하나 사서 쓰고 뭐 이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좀 든든하거든요. 근데 난 덥다. 이거 지금 두 개를 다 켜놨더니 아무튼 이 정도면은 15,000원, 16,000원 쓰더라도 가성비 나쁘지 않고 뜨끈뜨끈하면서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보조 배터리를 매달아 놓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의 무게는 그냥 일반적인 스카프 하나 걸쳐놓은 정도의 무게지만 요게 들어가면은 살짝 이제 걸으면서 좀 퉁퉁 처지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최대한 가벼운 걸로 사용하시는 게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꿀팁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다음 제품. 이 제품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상공간 따뜻한 귀. 한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가 어딥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거든요. 귀가 이제 빨개지다 못해 너무 추울 때는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보통 이제 군대 가면은 나눠주는 그 귀마개 동그랗게 돼갖고 까만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쓰시던 버릇이 있어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비슷한 거 사용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잊어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도 잊어먹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일반적인 이렇게 쓰는 귀마개에 비해서 조금 더 사용이 간편해 보이길래 진짜로 간편할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고급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가격은 한 쌍이 들어있는 거를 1 플러스 1으로 밖에 안 팔더라고. 고급형은 두 쌍 해서 14,900원 그리고 일반형은 두 쌍 해서 12,9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쌍에 6,500원, 7,500원 정도 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별로 M 사이즈, S 사이즈, L 사이즈만 이렇게 따로 있던데 귀 센티미터 잘 재고선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는 제 귀를 재보니까 한 M 사이즈 정도면 맞을 것 같아서 M 사이즈를 사봤는데 이게 겉에 쪽에 이렇게 뭔가 기모 같은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후리스 같은 거 밖에 거 소재? 나름대로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뭔가 판판해 보이는 듯한 게 헝겊 같은 거에 싸져 있는 느낌인데 똑딱 핀처럼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탁 해서 귀에다가 이렇게 끼고 다시 오므려줘? 저는 이거 헐러기에서 이거 빠져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고정력이 꽤나 있겠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똑 펴서 그러면 요 사이가 좀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귀를 쑤셔도 어느 정도 잘 들어갔다? 그러면은 똑 하고선 고정을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은 이쪽은 탁 밀착이 돼 있는 느낌인데 이쪽은 살짝 좀 떠 있는 느낌이죠? 요거를 다시 밀착을 잘 톡.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된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렇게 했을 때 안 떨어질까?
웬만해서 안 떨어지겠네요. 생각보다 고정력 괜찮고 사이즈만 잘 맞는 걸로 구매해서 착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게 탁 밀착을 시켰을 때 귀 위에 이렇게 살포시 올라가 있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은 누르는? 찝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엄청 편하지는 않네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막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알아채는 거는 금방 알아챌 것 같아요. 일단은 고급형이고 요게. 자, 일반형은 어떨까? 아, 일반형은요 여러분, 고급형은 양털로 되어 있는데 일반형은 그냥 헝겊대기 갖다가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뒷면에 보이는 요 재질이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반형과 고급형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형도 한번 착용을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오,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귀를 약간 요 위에가 좀 찝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프진 않아. 아프진 않은데 사이즈를 아무리 잘 맞는 걸로 얘는 똑딱핀 같은 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압박이 살짝 이렇게 내 귀가 집혔나? 뭐 요런 느낌은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귀마개 이렇게 쓰는 거는 들고 다닐라 그러면 크기가 좀 있잖아요. 이 헤드셋 같은 걸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부피가 있어갖고 가방에다가 쏙쏙 녹았고 다니기가 또 애매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은 뭐 이거 하면 답답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다가 쏙 가지고 다니다가 어라? 귀가 시렵네? 그러면은 꺼내가지고 이렇게 귀에다가 씌워. 이렇게 다니면 되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간편하겠네요. 다만 요거를 뗐을 때 잊어버리기는 쉬울 것 같아. 크기도 작아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일반형을 착용하고 밖에 나가볼까요? 가봅시다. 지금 상당히 춥거든요? 영하 5도야, 영하 5도 우리 동네. 제가 일반형을 꼈는데 눈바람이 지금 날리는데도 괜찮은데 진짜? 귀마개 대용으로는 이 정도면은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해도 떨어지진 않네요. 괜찮아요? 괜찮고. 자, 고급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떼면 귀가 바로 시려울려나? 달라. 확실히 달라. 안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 귀 시려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기모 같은 게 있더라도 요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잘 들려. 귀마개 대용으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물이 왜 이렇게 점점 내리냐. 다음 제품은 이것도 SNS 광고가 엄청 나오길래 한번 사봤는데 메디테라피 셀프 히팅 릴렉스 팟. 뭐 한의원이나 뭐 마사지샵 그런 데에서 뭐 쑥뜸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회용으로 나왔는데 가격은 조금 비싸. 이게 15개짜리가 이 한 박스인데 25,900원입니다. 약간 광고를 보면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막 수중냉증 해가지고 막 손이나 발이 차가운데 열화상 카메라로 차가운 거를 보여줘. 근데 이 쑥뜸을 붙이면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확 퍼져서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겠죠? 뜸인데 열감이 있는 제품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기는 한데 릴렉스팟 유저 가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해서 뒷면 보시면은 어디에 뜸을 붙이면은 효과가 좋은지 무릎이 아프신 분, 등 쪽이 조금 배기시는 분, 아니면 목 쪽, 배 쪽에도 붙이는데 광고에서처럼 손발에다가 붙여서 사용하지는 않네요. 약간 설명서만 봐도 진짜로 느낌이 이 쑥뜸을 대체하는 그런 제품이지 뭔가 온열 기능이나 방한 기능 막 이런 걸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맨 밑에 쪽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1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붙이고서 효과를 봤다 싶으면 바로 떼는 게 좋겠다. 이게 온도가 꽤나 높아서 그런 건지 일단 한번 보자고요. 보온 시트입니다. 그래서 쑥뜸을 붙이고 나서 그 위를 덮어가 갖고 좀 더 온도를 가둬둘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은품으로 사탕이 온 게 아니고 이게 릴렉스팟 본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네요. 필름 제거 후에 원하는 부위에 릴렉스팟을 부착해주면 끝이네요. 자, 개봉을 하고 그냥 볼록 튀어나와 있는 쑥뜸이다. 자, 그러면은 필름을 제거해서 이 나무 위에다가 살짝 올려다 볼게요. 온도가 벌써 지금 스티커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38도 넘어 39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금방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요. 뜸을 뜨려면 온도는 꽤나 높게 올라가겠죠?
한 2분 정도 흘렀는데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5도, 44도, 5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살에 맞닿는 쪽은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살에 닿는 쪽의 온도는 지금 뭐 46도, 7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50도 넘어갔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손에다가 뭐 붙여보도록 할게요. 손이 제가 지금 차갑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서 뭔가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붙여볼게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자,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아직은 엄청 뜨거운 느낌은 안 듭니다. 계속 붙이고선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효과가 전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요. 일단은 붙이고 있어 볼게요. 이렇게 이쪽이 확실히 노랗게 온도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손이 꽤나 지금 따뜻한 편이어서 그런지 이걸 붙인 부위가 뭔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좀 잘 안 느껴져요. 안쪽의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도.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느낌은 안 나, 솔직히. 자, 그러면은 보온 시트로 덮으면은 조금 더 따뜻하다고 하니까 이쪽을 한번 여기다가 붙여보자. 붙여놓고 보온 시트를 떼내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식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그렇게 막 붙인 부위가 뭔가 온도가 막 처음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올라갈 때는 막 50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뜨끈뜨끈하지도 않아. 옆면의 온도는 제일 뜨거운 쪽이 36도. 거의 다 식었다. 자, 지금 막 붙여놓은 거는 온열 시트를 덮어놨으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35도, 6도. 자, 지금 이거 붙인 지 꽤 지금 지났거든요. 한 4분, 5분 지났는데 36도. 뭐랄까, 이 뜸을 뜨는 그거면은 좀 어느 정도 좀 후끈하게 그래도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해요. 약간 뜨끈한 느낌이 있긴 한데 좀 미지근한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살에 닿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뜨겁냐 따뜻하냐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시간이 꽤나 흐르고 있는데, 자, 37도 위로 38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손난로 같은 거 뜨끈하게 만들어 놓고선 올려놓으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얘는 아무리 따뜻해지는 범위가 조그맣다 그래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면은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뜨거운 느낌이 아니다. 온도가 뭐 37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막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서 요 안쪽 온도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의 온도도 뭐 38도, 39도 뭐 요 정도네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별로 안 뜨거워. 제품별로 조금 발열감이 다른가. 아까 거는 그래도 한 50도까지는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헤드폰이 더 뜨거운 것 같은데. 까놓은 지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다시 식기 시작을 할 거라서 아까 요거 깠을 때도 한 15분 지나니까 좀 식기 시작을 했거든요. 열감이 막 엄청나게 있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두 개를 까서 사용을 해본 결과. 그러면은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고요. 요거를 떼고 이 눈에다가 바로 손등 올리는 거야. 아, 와우, 우와, 차가워. 별짓을 다 이렇게 해서 눈 마사지. 눈 마사지 어렸을 때도 이런 거 안 한 것 같은데. 떨어뜨려 놓고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여기서 보면은 확실히 차가워졌어. 좋아. 이 정도면 테스트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떼가지고. 떼서 여기다가 뒤쪽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이 시려워. 얘는 또 온도가 꽤나 빨리 올라가요. 지금 42도, 43,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쪽에다가 이 보온 시트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따뜻한 피가
핏줄을 타고 흘러 올라가는 게 보여. 자, 아무튼 지금 한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확실히 차갑게 있다가 실내에 들어왔으니까 싹 녹는 느낌이 나는데 요거를 붙여놓죠.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가지고 얼어있는 손을 녹여준다. 요런 느낌은 조금 듭니다. 37도, 8도. 엄청 뜨겁진 않아요. 지금 볼이 그나마 조금 온도를 잘 느낄 수 있어서 손은 차가우니까 볼에다가 이렇게 댔을 때도 막 뜨끈뜨끈하지는 않아.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36, 7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후끈후끈하고 막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제가 4개를 까서 붙이면서 사용을 해봤지만 2번 포인트가 지금 39도. 그러니까 얘도 지금이 가장 뜨거운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자, 이제 2번 포인트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최고점이 한 40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떨어지네요. 안쪽의 온도 한번 볼게요. 뒤집어 놓고 안쪽은 확실히 바깥쪽보다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사람이 딱 맞았을 때 우와 따뜻하다 이 정도의 온도는 안 올라갑니다. 아까 처음에 것 같을 때가 한 50도 한번 찍고 떨어졌고 얘네들은 지금 계속 붙여놔서 온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쪽에 온도가 4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2도도 찍었었어 잠깐. 40도 안팎이네요. 온도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핫팩을 사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싸게 구하면은 온라인상에서 400원, 500원대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릴렉스팟 같은 경우에는 핫팩과 비교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이 릴렉스팟은 15개에 25,900원이니까 걔랑 한 1,700원이 좀 넘는 가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엄청나게 추운 곳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몸을 녹일 때 도움을 준다거나 근육을 온열 그런 뜸, 찜질 그런 느낌으로 뭔가 풀어주는 느낌은 차라리 온찜질 팩을 갖다가 붙여놓는 게 더욱더 저렴하고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온찜질 팩도 하나 사놓으면은 뜨거운 물 해가지고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니까. 얘는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네요. 제가 제품을 여러 개를 개봉해서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뭔가 이게 확실하게 뜨끈뜨끈하다 막 이런 느낌을 받지를 못해갖고 전기로 쑥뜸을 떠주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50도, 60도, 70도 뭐 이 정도 온도로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쑥뜸을 뜨려면 그래도 50도 이상은 넘어가 줘야 이게 쑥뜸을 뜨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릴렉스팟을 광고하는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목에도 5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조차도 최고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간다 지속시간은 15분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이 정도 온도까지는 안 올라갔던 것 같아서 새로운 제품 3개를 개봉해서 책상에다가 올려두고 계속해서 온도를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5분이 지났습니다. 41도, 2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뭐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지금 38.7도, 6도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9도가 조금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한번 붙여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도.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40.9도. 그러니까 최고 온도가 41도 조금 넘었다가 다시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안한다고 쳐도 이게 진짜 한 55도 근처까지 가서 쑥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일까 조금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붙여봤을 때도 너무 이게 긴가민가 한 정도였어서 34.7도에서 멈추고 내려갔다가 8도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34.78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 7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두 번째 거는 35.5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크게 변화는 하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6, 5, 4. 34.1도에서 지금 멈춰져 있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2 됐다가 1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이미 지금 15분이 지났고 최고의 온도에 도달을 했을 때 42도에서 3도 사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까지 하면 8개째 뜯어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뜯었던 게 반대쪽 면이 50도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물론 50도가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 수많은 제품들 중에 간혹가다 한두 개니까 보온 패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가둬둔다고 한들 애초에 온도 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가 55도라고 광고를 하는 그 숙뜸의 온도에 과연 부합하게 만들었을 그런 장치일까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온도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내 제품만 좀 이상하게 온 건가 싶어가지고 메디테라피 릴렉스팟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리뷰가 다 별점이 거의 다 5개로 이렇게 좋은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다 너무 좋은 평들만 있으니까 이거 나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건가 싶어가지고 공식 사이트에는 보통 리뷰가 다 좋게 올라와 있으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가 달린 것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보면은 보통 이렇게 좋게 남기는데 이렇게 별점이 조그만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 전에 거보다 따뜻함은 덜하는 듯하네요. 제품별로 뭔가 좀 상이한 것 같아. 효과가 없어요.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처음에만 잠깐 뜨겁고 5분 지나면은 보통 열감이에요. 사용하기 편리한데 열감이 약하다. 발열이 되는 게 있고 불량품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 정도는 온도가 잠깐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 별로예요. 한의원에서 쑥뜸 뜨는데 그 효과는 전혀 없고요. 뜸처럼 뜨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뜨겁지가 않네요. 효과는 그닥 있지 않네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 온도에 대해서 뜨겁다는 느낌을 안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따뜻해요, 너무 뜨거워요 막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뜸 효과가 있을 정도의 온도로 안 올라가는 제품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괜찮은 걸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뽑기 운이라 그러죠. 좋은 제품을 잘 이렇게 쏙쏙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좋을 수 있겠으나 이게 너무 잠깐 이렇게 리뷰를 찾아봤는데도 별로 안 뜨겁다는 댓글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걸 봐서는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제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케바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JJ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좋아 보이는 걸 받지는 않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SNS에서 겨울철 한파를 맞아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온열용품, 방한용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목도리는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좋고 이 귀마개도 나름대로 사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쑥뜸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쑥뜸이 원래 이런 건가 싶 푸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